야, 청담동 아줌마 뭐야? 그냥 먹을 빨리 먹어. 어? 뭐지? 처음 보는 집 같은데. 와, 여기요? 여기요? 일단 모르고. 오, 오, 뭐야? 뭐야? 집 다시 가까 집으로. 무섭죠? 저 거쳐야 된다고 빨리. 한번 겪어야 돼. 빨리 하고 가자. 네가 놀. 누가 이런 게 뭔 소리야? 이거지 진리를 따르며 세상과 더불어. 왜 분위기가 이쁜데? 응. 분위기가야. 어 벌써 저기서. 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누구야? 누구 집이고? 누구? 어머머머머. 너무 자신 있어. 어? 누구세요? 누구? 어머머머머. 너무 자신 있어. 어? 누구세요? 누구? 어머머머머. 전원주 선배님, 김지선. 아, 경신이구나. 아, 안녕하세요. 애기 낳는 거 키스하고 무슨 상관이야? 키스를 해야지만 꼭 살짝. 잠깐만. 그러면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키가 막혀갖고 오더니 나 인연이 순진한 줄 알았더니 순진한 사람 잡은 점이 여기 하나 있네. 아, 근데 아 배불러. 아, 식사 많이 하겠어. 아니, 욕 먹었어. 아유, 구라치고 있니, 구라치고 있어. 와, 와, 쎄다. 그래서 이렇게 망설였구나. 센 분들만 계시. 아유, 이사 잘하셨구나. 예, 예, 예. 오, 잘 지냈어. 야, 우와, 한강뷰, 한강뷰. 예, 예, 예. 우와. 야. 우와. 우와. 아유, 이쁘다. 아, 너무 이쁘다, 지금. 네. 깔끔하다. 깔끔하시다. 아유, 젊으셨을 때 아주. 예쁘셔. 아유, 선생님. 아유,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아유, 어머나, 어머나. 고맙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뭐야?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아, 제가 과일. 네 아이디어야? 아, 그럼요. 나 이거 야, 종민아. 종민이 네가, 예. 네가 제일 빨리 갈 거야. 어디요? 장가를. 아, 얘가 센스가 있어. 야, 근데 어떻게. 너무 이쁘다. 진짜 예전에 제가 활동했을 때 뵀을 때 그 모습 그대로시죠? 아유,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 진짜, 진짜. 젊은 것들은 밑에 앉죠. 아, 예. 우리 집에 이렇게 남자가 오는 건 니들이 어, 처음이야. 아, 잘해요? 야, 우리 집이 환하다. 남자가 들어오니까. 진짜 나이가 먹어도 저 젊은 남자들이 오니까 좋다. 젊은 남자들이 오니까 좋다. 어떻게 이렇게 잘 빚어놨냐. 잘 빚어놨어. 근데 지금 다 총각들만 왔네. 그렇지. 네, 맞습니다. 총각이지. 어? 아, 총각은 아니고. 아니, 갔다 왔고. 아니, 네. 갔다 왔어도 네. 총각이죠. 총각이죠. 네. 네. 네, 네, 네. 잠깐 갔다 왔는데 뭘 그렇게 예, 예. 오래됐으면냐. 다시 예. 총각 됐어. 예. 뭐 애를 낳니 못 낳니. 네, 네 맞아요. 200이나 마찬가지죠. 그럼요. 아니, 근데 진짜 선생님은 너무 그대로신데요. 네.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뭔가. 진짜 예전보다. 그치? 네, 옛날에 비슷하게. 왜냐면 제가 방송할 때 좀 자주 그래도 몇 번 뵀는데. 야, 예. 이 젊은 것들이 눈들은 있나 봐. 왜, 왜요? 난 한 번도 안 먹여, 제이블. 아니요! 난 한 번도 안 먹여, 제이블. 아니요! 난 한 번도 안 먹여, 제이블. 아니요! 아니, 선생님, 제가 들어오면서 마시는 거예요. 여기 찍잖아. 여기만 봐. 아니에요. 아니, 아, 선생님도 그대로세요, 그대로. 그러면 안 돼. 전 선생님 쳐다보고 있었어요, 여기서. 선생님만 쳐다봤어요. 엄마 삐치시면 안 돼. 정말 전 선생님이 질투는 세월에 가지. 변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연예계에 있어서 애교도 많으시고 뭔가 사근사근하실 것 같은 거는 우리 영녀 쌤인데 애교 제일 많으시고. 아, 그래요? 정말 애교 덩어리. 근데 우리가 왜 몰랐지? 보는 거랑은 완전 다르네. 아. 그 옛날 젊으셨을 때는 해외 공연을 많이 다니셨대. 네. 두 분이서 이렇게 해외 공연을 다니시면 그때는 이제 전화를 지금 휴대폰이 없을 때 그때 이제 교민들 집에 가서 이제 주무시고 이럴 때인데 그 전화를 꼭 쓰셔가지고 남편분한테 전화를 하셨대. 전원 선생님이 그거 재연을 지선이가 할 거야. 아, 재연은 또 여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자, 재연. 다 역할이 다 나눠져 있네. 자, 전화. 언니, 걸지 마. 남의 집에서 왜 전화를 걸려고 해? 큰일 또. 큰일 또. 자, 그때 상황이야. 그때 상황. 다시. 시트콤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 사람 이 집에서 돈 내야 된단 말이야. 아니, 그래도 내가 전화를 해야지. 아빠? 아빠, 봉을 입어. 아빠, 봉을 입어. 아빠. 봉을 입어. 아빠. 이진해. 아빠 너무 많이 먹었어. 잠깐. 야, 이분이세요? 약간 진짜로요? 보고 싶어. 연극 안 하고 그냥 갈까 봐. 여보 여보. 뽀뽀해 봐봐. 진짜? 진짜 그랬어. 진짜. 너무 애교가 많으시고. 아, 근데 그집 주인이 네. 아유 선생님도 하세요. 그래서 그때는 전화를 또 국제전화 굉장히 돈을 많이 비싸죠. 엄청 비쌀 때예요. 그러니까 그건 실례야. 1초에 몇 병을 할 때야. 그리고 이 언니는 해야겠대. 그러니까 그 집에서 하라 그러면서 나도 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여보 잘 있죠? 애들도 무사하죠? 됐어요. 끊어요. 됐어요. 끊어요. 나는 그냥 그랬어. 오랜만에 외국에 나갔는데 이 사람 생각이 나서 눈물이 막 쏟아졌는데. 그래서 여보, 여보 그랬더니 얘는 언니 빨리 끊어. 이거 국제잖아요. 빨리 끊어. 끊어. 웬일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랑은 완전 다르네. 그래. 스타일이 완전 다르시네. 너무 다르다. 아니 50년 직이라고 50년 직이라고 두 분이 50년의 역사를 두 분이 50년을 얼마나 많겠어. 우정을 그럼요. 근데 그걸 들었거든. 선생님 너무 고우시니까 항상 부잣집에 마님. 마님으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여보라 이러면 선생님은 되게 가난한데 그건 남을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건 남을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렇지. 내가 아니, 역할이 들어오는데 그렇지. 배역을 줬는데 내가 무슨 배역을 주세요 한 적도 없어 나. 근데 그런 배역 할 때 좀 아니 우리 원주도 아니 좀 근데 그 시절에는 좋은...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예. 이현이하고도 얘기할 시간이 없었어 나. 그 정도로 바빠서요? 나는 이거 녹화 끝나잖아? 네네. 그거 끝나면 또 가야 돼. 돼. 그거 끝나면 다 이거 돌아치는 바람에 이현이는 수다가 많지. 왜냐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제 식모 뭐 식모 그게 역할이 네. 한참 같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냥 수다가. 그렇지. 수다 그냥. 앉아가지고 수다. 우리 선생님 좀 외울 것도 대사도 많고. 그때 당시 엄마의 주로 대사가 뭐였어요? 마님. 이 샌디를 갈까요? 마님. 이 샌디를 갈까요? 에어컨 나가가라 그러면 에어컨. 에어컨 나가면은 나가면 이제 끝이야. 퇴임 아웃. 그사가 없으니까 이제 그다음 와. 이놈은 게 뭔지 이게 바쁘니까. 길에 가다가도 벌써 얘한테 어머 서령열 씨 그러고 아유 저 동네 아줌마 지나가는 서러움이 많으셔. 네, 진짜 우리 전원주 선생님도 저희 어릴 때부터 정말 다양한 역할로 그럼요. TV에 늘 나오셨는데 감초, 네, 늘 나오셨는데 재밌었지, 재밌게 했지.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똑같아. 중요한 건 뭐냐면 말년이 좋아야 돼. 아, 맞아요. 말년이 좋아야 맞습니다. 이제 정신들 차려가지고 예. 뭐 해야 돼? 가정도 갖고 애도 갖고 이렇게 말년을 풍요롭게 편안하게 보낼 생각들을 해야 돼. 근데 선생님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제가 문제가 아니고요. 어. 제일 문제는 종국이에요. 어. 제일 문제는 종국이에요. 왜? 내가 왜? 내가 왜 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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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문제는 종국이에요. 아, 큰일이야. 왜 이쪽으로 가? 얘는 제가 보기엔 자기가 번 돈이 셀까봐 결혼 안 하는 것 같아. 자기가 번 돈이 셀까봐 결혼 안 하는 것 같아. 아~ 굉장히 짠 돈이잖아. 내 돈을 남이 쓰는 건 뭐야? 그러니까, 인정한테. 어. 아이, 이거는 약간 좀. 전혀! 아이, 무슨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어쨌든 17년 동안 갚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십몇 년을 더 갚아도 되고 십몇 년을 누군가를 위해서 벌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미 그러시니까 근데 종국이는 계속 쓸어 담기만 했거든요? 근데 종국이는 계속 쓸어 담기만 했거든요? 근데 종국이는 계속 쓸어 담기만 했거든요? 와, 신났어. 저는 누나 저는 쓸 데가 없어요 돈을. 쓸 데가 왜요? 좋아.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저도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저 혼자 있을 때는 일단 에어컨을 일단 안 틉니다. 혼자 있을 때. 일단 에어컨을 일단 안 틉니다. 혼자 있을 때. 누가 오면 틀어. 에어컨 안 틀어. 감동돼요? 저는 어제도 그저께도 다 그냥 선풍기 틀고. 냉장고 열어. 뭐 그거 있잖아 이거. 그거 아까 전에 휴지 저 두 장 두 칸 썼다가 마지 보냈거든요. 두 칸 썼다가 마지 보냈거든요. 아니 휴지를 한 장으로 아니 휴지를 한 장으로 쓸 수 있는데 왜 두 장을 씁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맞잖아. 그건 맞잖아. 여기 맞잖아. 아니 내가 돈을 아낀다는 게 아니고 아니 근데 휴지가 한 장으로 닦을 수 있는데 휴지 두 장 갖고 와서 닦을 수 있다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휴지 두 칸 쓰지 못하게 하는 건 이해를 해요. 물티슈 꺼내서 쓰고 마르면 물 묻혀서 쓰는 건 이거. 그거 아니야. 그거 곰팡이 생겨. 그 물티슈를 어디에 썼냐죠. 그러니까 이거를 닦아 쓸 만한 데 썼으면 괜찮은. 이렇게 썼어. 죄송해요. 지금 진짜 그거 잘 썼는데 왜 그거. 아 진짜 봐. 진짜 진짜. 아니 엄마.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지 마. 이거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물티슈를 언제 하냐면 이제 기름 설거지 같은 거 할 때 기름 묻은 저 그릇 기름 설거지 같은 거 할 때 기름 묻은 저 그릇. 엄마는 너무 좋아하죠. 엄마는 너무 좋아. 아니 근데 지금 전원주 선배님이 좋아하잖아. 감동을 받고 네, 거의 사랑에 빠진 것 같은 느낌. 아니 내가 왜 이러냐면 엄마를 딱 우리랑 같이 방송하셨을 때가 있는데 근데 갑자기 아치 재채기를 하셨어. 그러더니 얘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시는 거야. 야, 이렇게. 그래서 참아, 재채기를 참아. 이걸 재채기를 참으시면서 이 두 겹을 띄어서 한 겹만 쓰셔. 와. 그리고 한 겹을 다시 접어서 가방에 넣으신 분이 어머니야. 아, 그거를? 예. 두 겹이니까 그걸 한 겹. 한 겹. 아. 저희 아버님이 그거를 반으로 꼭 자르십니다. 아, 이 레전드 아버지, 장면이. 아버지. 아. 와. 와. 그러니까 그 저런 분하고 사는 내 심정은 어떡했어.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아끼는 건 좋아요. 자기의 삶이니까. 그럼 남이 종국이네 집에 놀러 갔을 때는 그래도 그 사람의 삶을 그냥 나중에 자주 이제 감시를 해요. 휴지를 몇 장 쓰면 감시를 하고 냉장고 문을 얼마나 열어놓는지 감시를 하고 얘기해야죠. 자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한참을 보고 앉아 있으면 그거 됩니까? 빨리 열었으면 빨리 받아야죠. 나는 지금 오늘 너무 이뻐. 아 이뻐. 어떻게 너무 좋아하신다. 아니 그리고 남자다워 애가 굉장히. 아니. 일어나시죠. 오 진짜 저 표정만. 표정이.
아, 형. 아유, 이 기운 받아서 이제 더 늦게 간다. 최고, 최고. 최고다, 최고. 아유, 너 원준쌤한테 찍혔다. 감동하셨어. 어, 감동해가지고. 나는 그런 소리 듣고 싶진 않아. 나는 그런 소리 듣고 싶진 않아. 나는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죠. 나는 내 입에 들어가는 고급으로 먹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애들한테 왜? 애들한테 나중에 신세 안 질래. 아, 그렇지, 그렇지. 건강하게. 맞아요. 제대로 먹어야만 건강하고. 네, 그리고 난 내가 다 해 먹어. 좋은 거 다 먹어. 직접 해 드세요. 제대로 안 먹어도 건강해. 이거 이거 이거. 야, 관주. 와, 관주님 축하하세요. 아니 근데. 엄마가 밥을 사시면 무조건 호텔 뷔페. 그냥 일반 뷔페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고급스럽게 진짜 좋은 것만. 그리고 아니 쟤는 체질에 미역국이 안 맞는데 쟤한테 미역국 먹으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 어? 그러니까는 쟤는 양고기가 맞으면 양고기 먹으라고 그러고 쟤는 소고기가 맞으면 소고기 먹으라고 그러고 돼지고기 맞으면 돼지고기 다 골라 먹을 수 있어요. 뷔페가 최고. 야, 이것도 좋네.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이제 가서 좋아. 우리가 밥을 먹으면 선생님이 항상 사니까 내가 이제 선생님 이번에는 제가 살게 먼저 막 그렇게 하면 그러지 마! 난 돈 벌어서 내가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베푸는 게 좋아. 내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무슨 재미야. 그런 거를 방해하지 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크루에 들어가려면 성대모사를 다 해야 되나? 그렇지 마. 진짜 우리 선우용녀 선생님 레전드죠. 저 말투만 해도. 그쵸, 그쵸. 저 억양은 정말 대한민국의 독보적이세요. 예, 독보적, 아, 독보적이시죠, 정말. 예. 아니 그러면 선생님은 선생님이 용녀 선생님한테 뭐 거하게 한번 밥 사신 적은 있어요? 이렇게 한번 나도 전원주도 짠순이지만 베풀 때는 베풀어 그래서 드라마 한번 그 출연자 전체 출연자하고 내가 한번 낸 적이 있어. 회식을. 와. 합자면. 회식을. 회식을. 근데 카운터를 열 번도 더 갔어. 카운터를 열 번도 더 갔어. 그래갖고 내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엄마! 엄마! 전효준 선생님이 밥을 사셨어. 그랬더니 내가 시켰어! 내가 시켰어! 언니 그렇게 살면 큰일 나! 언니 장례식에 아무도 안 와! 이러면서 장례식에 아무도 안 와! 이러면서 와. 장례식에 아무도 안 와! 이러면서 장례식에 아무도 안 와! 시켰다!